요즘 제가 예상하는 대로 뭔가 좀 흘러가고 있어요. 어 이준석이가 지금 이제 거의 저기 당대표 자리를 뺏겼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준석이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제 윤석열이 평소에 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했다. 그리고 나는 이용만 당했다. 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이 그런 기자회견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걸 봐야 돼요. 어차피 이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당 대표 복귀를 할수 없죠. 그렇죠? 이미 자기는 해임된 당 대표고 억울하다고 그냥 그래도 마삼중인데 마이너스 삼성 중진인데 윤석열이가 실질적으로 윤핵권과 윤석열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싶어 갖고 웬만한 사람들은 안안 안 하겠죠. 그렇죠. 윤준석은 왜 했냐? 딴거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첫째,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나를 건드리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를 치기 위해서 경찰 수사에 압박을 가하거나 그런 걸 사전에 경고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권난동과 어, 장재원 얘기가 얼핏 나오죠. 내가 입벌리면 너네도 무사하지는 못할 거야.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이 모이고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경찰에 압박을 해 갖고 일부러 권난동이가 문자 메시지를 여론에 흘린 것은 아, 이준석 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도 대통령이 뜨시니까 알아서 경찰이 수사해라는 시그널이었거든요. 그렇죠? 알아서 수사라는 시그널이었는데 이제 유진석이가 왜 그럼 기자회견했냐? 딴거 아니에요. 내가 당 대표를 물러날 수밖에 없고 당신들이 나 물러나게끔 니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냐. 더 이상 경찰에다가 무리한 수사를 요구하거나 압박을 가하면 나는 더 많은 것을 터트릴 수 있다. 그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권, 선동이가 얘기가 나오고, 윤석열이, 너 윤석열 직격탄을 날린, 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윤석열 너의, 왜 그러냐면 다 알거든. 지가 대선을 이끈 당대표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는 진짜 핵폭탄급의 비밀스러운 건 윤석열, 저기, 이준석이가 당연히 알겠죠. 이준석이가 모를 수가 없잖아.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대선을 이끌었는데, 정말 윤석열 탄핵에까지 갈수 있는 불법적인 요소도 알수 있을 테고 윤핵관과 권선동의 가장 치명적인 선거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비위들을 알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니들 조심해라. 그래서 윤석열에게도 나를 이 새끼 저 새끼 말하고 다녔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다른 것도 알고 있다라는 윤석열에게도 시그널이고 권선동 장재원 너희들도 더 이상.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당대표 물러났으니까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라. 시그널을 보낸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준석이 물러남으로써 가장 피해자들은 누구냐? 이준석을 따라 지지했던 국민의힘 젊은 2030 지지자들이 되겠죠. 2030 지지자들한테 보이는 메시지. 눈물로. 나 억울하다. 국민의힘에서 나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날라갔다.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거다. 그렇죠? 니들 나 이렇게 억울하게 눈물 흘리면서 당대표 물러났다. 분노해라. 내가 나가면 너희들도 따라와라. 그거죠. 그렇죠? 왜 눈물 그 눈물이 누구를 향한 눈물이겠어요? 자기를 지지했던 20대 30대들을 향한 지지자들이요.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70대, 80대들 앞에서 울어갖고, 아이고, 우리 준석이 와, 쫓아내나!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나를 따라서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 같이 분노해달라는 거죠. 나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나니까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에게 열광했던 2030 일배들, 어? 니들, 내가 나가면 같이 따라 나와라. 따라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가장 무서운 윤석열 저격팀이 되죠. 일배 화력 세잖아요. 일 배의 화력이 윤석열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민주진영의 화력과 일 배의 화력이 합쳐졌고 역사상 일 배와 민주진영이 같이 공동전선을 펼쳐서 윤석열을 치는 날이 올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응? 이건 역사상 이런 통합을 시킨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어요. 일배와 민주진영이 통합을 해서 윤석열을 저격하는 이런 국민통합은 그 누구도 이뤄내지 못했어요. 이거는 윤석열만 가능한 거예요. 응? 이준석이 쫓겨났어. 일배들 다따라가서고 윤석열한테 속았다. 이제는 윤석열 끌어내리자. 우리 민주진영에서도 윤석열 끌어내리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2008년 이후에 이명박이가 만들어낸 이일베 세력들을 민주주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해갖고 한 곳을 보게 만든 사람은 유일하게 이준, 저기, 누구죠? 윤석열이에요. 응? 생각해보세요. 이준석이가 앞으로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억울해. 당대표 쫓겨났어. 나가서 싸우는 거밖에 없죠. 그렇다고 당에 있다라 그래갖고 이준석에게 한테 2024년에 공천권을 주겠어요? 그냥 성추행 뭐, 뭐죠? 성상납 전 당대표를 낙인 찍어놓고 여기저기서 모든 거다 정지시켜놓고 어? 어른들한테 그 꼰대 정당 국민의 힘에서는 싸가지없다라고 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이준석이 자체가 정치, 정치를 잘못 배워 처먹은 거예요. 국민의 힘이 이공 자기를 이용했다라는 거는 우리 민주당에서 어? 정. 당원 천원, 한달낸 사람도 다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 다 예상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준석이 버림받을 것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았나요? 절대 국민의힘 같은 이익집단에서는요, 저런 이준석이 같은 애들 데려다가 자기가, 어? 뭐 출세하려고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도 다 이준석이 날라갈지 알고 있었어요. 지만 몰랐죠. 설마 설마 하다가 지만 날라갔죠. 근데 가장, 더러운 걸로 날렸죠. 그게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성상납이라는 거 가장 더러운 걸로 젊은 애한테 씌어갖고 날리니까 이준석은 속마음은 어떻게 어요 지금 내가 이준석이라면, 와, 내가 어떻게 저 새끼를 도왔지? 아열받아 진짜 복수심이, 사람이 억울하면 요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에게 지금 마음속은 뭐죠? 윤석열에 대한 복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윤석열에 대한 복수, 어떻게 하죠? 자기 지지자들 끌고 나가는 게 가장 큰 복수예요. 자기 지지자들 끌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준석이가 밖에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윤석열 작살 내겠죠? 밖에서 하나하나 엑스파일 계속 풀겠죠? 지난 대선 때막 SNS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그 당시에 검찰총장 후보, 검찰, 총장이 나에게 이런 전화가 왔었다. 하나 하나 풀 때마다 국민의힘은 반격하기 수습하기 바쁜 거예요. 응? 어? 그러면 그 화력센 그 일베들 뒤에서 이준석이 이기노 윤석정을 끌어내리자 막 걔네들 있잖아. 어노, 응. No. 음. 이준석이 이기노 뭐막 그러면서, 어? 그, 이런,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몰랐던 도저히 이준석이나 그 당시에 당대표나 권난동이나 총괄 선대본부장이나 중요하게, 이거는 죽을, 무덤까지 가야 될 말들이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그쵸? 정치권에서는 절대 동지 간에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 것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막 튀어나온다고. 대선의 야화가. 착살나는 거지. 살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준석의 말에 의해서 어 이런 일이 있었어 당장 해명해라 라고 하면서 같이 때리는 거죠. 음? 일배도 말투가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보면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정말 나쁜 놈이죠. 미우나 고우나 자기를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를 한건 이준석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언제 국민의힘이 젊은 층들에게 반 이상, 뭐, 50% 가까이 지지를 받았겠습니까? 분명히 이준석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잘못된 그 청년들의 정치 의식이나 그런 걸 나쁜 갈라치기로 이용했다 그래도 누가 봐도 윤석열은 이준석에게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고마운 사람을 대놓고 날리고, 그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근데 이준석이는 원래 그런 집단에 들어갔으니까 너는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딴거 아닙니다. 이준석은 원래 지 무덤을 지가판 것이고 이제 사실상 성남, 성상납이라는 그, 그 범죄의 혐의에 의해서 당 대표가 힘든 거는 이준석은 사실상 정계 복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치 생명을 끊어 놓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딴 것도 아니에요. 뭐 배임 행령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딴 것도 아니에요. 이준석 젊은 정치인한테 성상납받았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이준석은 정치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정치권에서는 생명줄을 끊기 위한 폭로예요. 그러면 이준석이 그걸 모를까요? 그래도 마삼중인데 마이너스 삼성인데, 안다고요. 아. 제가 이번에 시열공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분노했던 거랑 똑같아요. 쟤네가 날 6시간을 방송한 건날 죽이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싸우는 것도 같이 이준석이도 딴 것도 아니고 자기를 딴 혐의도 아니고 성상납으로 몬 것은 나의 정치 생명을 끊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성상납으로 젊은 청년에게 몰아놨기 때문에 지금 지금 성인지 감수성이 엄청나게 높은 우리 사회에서 이준석은 그 앞에 어떤 정치를 해드려도 그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밖에 나와서 반드시 복수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음. 여러분들, 그거 정말 보셔야 돼요. 음. 앞으로 저는 이재명 당대표 되고, 이제 비대위 지나고, 어, 이준석이도 이제 계속, 어, 메시지가 나올 거고, 어, 그리고 요걸 빼먹었는데, 8월 17일이 여러분들 윤석열 100일이에요. 윤석열 100일입니다. 윤석열 100일날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윤석열은 침몰할 수 있어요. 광복절날 오히려 윤석열은 침몰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광복절하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때 항상 일본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나갔었단 말이에요. 과연 윤석열이가 일본에게 과연 강한 메시지를 낼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지지율이 바닥인데 광복절과 함께 대단히 그 국민들 앞에 나서는 거잖아요. 어, 어, 광복절을 맞이해서 저런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아. 아, 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인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혁신을 해야 돼요. 어? 윤석열이가 8·15 광복절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100일 기자회견이 있어요. 100일, 그쵸? 윤석열 8월 17일이 100일일 때 인적쇄신이나 청와대 개편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가 돼요. 근데 윤석열은 사과를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 검찰은 사과하지 않는다. 검찰은 사과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윤석열은 이번에 100일인데, 어떤 메시지, 응? 기자회견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이가 말기도 못 알아들고 무슨 기사 회견을 제대로 할수 있는 능력이 안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친인척 관리 그리고 지인들이 뭐 지인들이 막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번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중동에 앞서 앞장서서 지금 윤석열 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알고 계시죠? 조중동이 아무리 메시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윤석열이 말을 안 들으니까 조중동이 요즘 윤석열 많이 깔고 까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100%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또 박근혜 같이 막 짜고 하다가는 욕 뒤지게 먹을 거예요. 과연 대국민 사과가 나올 것인지 친인척 관리 청공뭐 뭐 이런 애들이 어떻게 자기가 용산 질문서 거의 지금 레임덕 수준이거든요. 과연 용산에서 17일 오전 10시부터 40분간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실에서 진행된다는데 무슨 근데 사, 기자회견을 40분밖에 안 하는지 그냥 한 언론사에 하나씩 줄것 같은데 결국은 인사 쇄신, 그 다음에 김건희 의혹 친인척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윤핵관 어떻게 할 것이냐 요런게 아마 그 기자 의견을 보고 더 지지율이 폭락을 하거나 아마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다. 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